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떠들썩했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국수를 먹었다.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다. 기분 좋은 날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어떤 심경이냐고 묻자 이재명은 더 이상 잡범이 아니다. 잡범 프레임에 넣을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범죄 혐의자라고 밝혔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실제로 검찰은 이재명의 죄값이 36년형 혹은 무기징역에 달한다고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체포는 쉽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하도 시끄럽게 고성을 질러서 결국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혜경의 반응도 화제였는데요. 김혜경은 지금 밥도 못 먹고 굶은 상태로 몸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문제가 생기면 본인도 이제 큰일 날 상태니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합니다. 현재 김혜경은 이재명이 굶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본인도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개딸들은 여사님 괜찮으신가? 마음이 아프다. 눈물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김혜경은 이재명 걱정할 때가 아닌데요. 본인도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공범인 배 씨는 이미 유죄가 선고되었고 심지어 이재명까지 법카를 사용했다 하여 엮인 상태입니다. 이재명이 체포되면서 김혜경도 곧 체포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여론이 강하게 생기고 있습니다.